그러니까 146kg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12kg예요. 몇 개월 동안 뺀 거예요? 4개월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모던 패밀리가 120몇까지 뺐나? 127? 몇에서요? 그때는 136에서 그때 10몇 킬로 뺐지? 응. 한 19kg? 2주 만에 뺐나? 아니 두 달 만에 지금 트레이너 선생님을 말씀드리자면 저랑 같이 애견 카페에서 이제 강아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을 갔다가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운동하고 싶지 않냐 라는 말을 하면서 아 운동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PT 비용도 돈이고 비싸지. 또 헬스장도 가려면 이제 또 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핑계를 삼아서 운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야 핑계가 아니었나 그거는 진짜 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운동은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실패라기보다는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뭐. 실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냥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냥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 운동해야지 그 다음 날은 오늘 꼭 운동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거고 그래서 혼자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 트레이너분을 만났어. 그 트레이너분을 만나서 그 트레이너분이 이제 전 솔직히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와가지고 운동 해볼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운동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왔고 그리고 이제 너가 날 따라와 주면 내가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안 믿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상담 받으러 와라.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상담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가 이제 1월 말이었어요. 1월 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요. 지금도 고맙고. 나도 고맙다. 너무 항상 고맙고 춘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 춘천에서 그 머슬 대회를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평가도 해주시는 분이시고 진짜? 그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타오신 분이시기도 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회 심사도 보고 그러시는데 바쁘신 분이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가르쳐 준 토대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일체 그분이 저한테 돈을 일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정말 일체 저한테 돈을 받지 않고 심지어 저한테 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심지어 그분이 홍보도 안 해요. 아 이거는 홍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홍보도 안 하고. 얘기해 주세요. 춘천에 누구예요? 춘천에 JK짐의 제이쌤이에요. 춘천에? 응, 춘천에 JK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제이 선생님. 제이 선생님. 우리 수지 누나를 보고서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운동해서 누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해요. 뭔데?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이제 제 강아지들이나 선생님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여러 이제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오래 살아야지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쌤이 저한테 우리는 건강해야 돼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가들 강아지들 강아지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 정말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그냥 아, 이 쌤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심지어 턱걸이에 손 걸고 심지어 버티는 힘도 생겼어요. 근데 그분의 그 채찍질이 없었다면 전 지금쯤 아마 그냥 148kg, 150kg의 거유의 몸을 가진 여자 뭐 류필립 누나 거유가 아니라 거대한 거대. 그리고 이제 거구 그 거유 말 표 이거 필립이랑 좀 잘해서 저도 그 쌤께 좀 많이 그치. 홍보해드리고 싶고 또 저도 그 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쌤이 저 살 빼준다고 해서 그 쌤이 저한테 이득을 보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그 쌤께 너무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우리 수지 누나. 한 달 동안 10kg를 뺄 생각으로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계속 한 70-80kg까지 빼고 60kg까지. 아, 그럼요. 지금부터 우리 수지 누나가 가면 갈수록 살이 빠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학동집에서 문제가 뭐냐면 오랜만에 만나면 살이 다시 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가 누나한테 안 좋은 댓글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솔직히 열심히 안 했어요. 그때 한식 뷔페집 가고 스테이크도 먹고 횟집 가고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 가고 버터, 거기까지만 열심히 했어요. 버터빵 막 6개씩 먹고 내가 진짜 경악하는 거 빵 6개 먹었다 그래. 내가 경악하는 거 참고 봤지. 그런데 수준하고 열심히 운동한다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거군요. 근데 다음에 또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 찍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살이 더 쪄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도 아니지. 살이 더 쪄 있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포기한 상태였어요. 네, 횟집 갔다 노래방 갈 때 좀 쪘었어. 그때 포기한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수지 누나 피드가 안 올라오냐고 이러는데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때. 가끔씩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져 있고 또 근황도 또 물어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헤어지면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이제 다시 누나를 응원해줬던 그분들께 어떻게든 다시 약속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게 우리 제이 선생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때 이제 누나 살 빠져서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진짜 누나가 하고 싶었던 연기도 할 수 있는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수진 누나 화이팅? 여기 약속하는 거야? 화이팅. 나는 모델인데 우리 와이프가 자, 한 마리, 이거 하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한 달분이야, 한 달분. 아닐걸?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아침에 공복 먹고 아 이거는 젤리인데 10칼로리니까 저녁에 배고프면 10칼로리밖에 안 돼요. 곤약 젤리니까 어쨌든 수지 누나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제가 좀 맛있는 것 좀 해주면서 이제 저녁은 여러분들, 아직 안 먹었죠. 어쨌든 다음에 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